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소리 너무 듣기 좋은데요. 네. 우리 팀명과 팀명의 의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타악 프로젝트 그룹 사마띠라고 하고요.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서 순우리말인데 서로 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은 이 팀에서 선생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대내외적으로는 이제 리더, 대표이긴 한데 거의 뭐 잡무를 다 도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더와 잡무 담당.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사마띠 팀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를 세 단어로 하면 일단은 흥이 넘쳐나오고 멋, 정말 멋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술, 아주 술술 들어갑니다. 술술. 네, 뒤에서 환호성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술 좋아합니다. 자, 흥과 먹과 술이 함께하는 우리 팀. 네. 짧게 연주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주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네. 자, 다 같이 1, 2, 3. 너무 좋네요. 네, 핸드펜의 매력이 있죠. 자, 이렇게 신박한 팀인데 자, 여기서 문제. 본인이 복권 1등에 당첨되기 아니면 팀이 대상 받기. 둘 중에 하나만. 뒤에서 지금 많이 쳐다보시는데 네, 대답 잘하세요. 일단 뭐 두 번의 고민 없이 복권 1등 당첨이죠. 예. 무조건 복권 1등이죠. 네. 이렇게 솔직한 리더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멋진 팀과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공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핸드펜 밴드 구성으로 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최초이다 싶을 정도의 공연을 작년 6월 달에 여기 일산 고양에 있는 고양 문화원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렸는데 그 도깨비 날리구판에서 올린 이 조항이라는 작품을 했던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조항이라는 작품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멋진 팀의 매력을 한 가지만, 어렵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아마 출연하는 모든 팀들 다 따져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보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다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륜이 높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노련미 하나만큼은 거의 뒤따를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데 다른 분들은 자꾸 리더님이 제일 늙으신 것 같은데 애미어가 좀 그렇네요. 네, 공격적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연에서 이 팀의 사마띠 팀의 우승 가능성은? 일단 뭐 너무 또 보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우승 1등을 주지 않을까.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모든 단원들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보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더라. 네, 우리가 도장을 깨로 한번 비나리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리 축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